사막 이소녀입니다. 이번 영상은 이제 지금 여기 종사마귀 한 마리 있죠. 이제 제가 종사마귀를 오래전부터 계속 키워왔는데 올해는 종사마귀 되게 오래 살더라고요. 원래 보통 지금 시기면은 이제 종사마귀는 사막이 끝났어요. 다 이제 애들이 수명으로 죽어가지고. 근데 이번에는 아직까지 잘 살고 있더라고요. 지금 한 개 제가 아직 지금 한 마리밖에 없거든요, 종사마귀는. 근데 이 한 마리가 정말 오래 살아요. 지금 뭐 상태가 안 좋아한 것도 아니고 아직도 건강해요. 지금 11월 말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상태가 건강해요. 종사마귀 특징이 있죠. 무늬도 보이죠. 이런 식으로 좀 짧게 종사마귀 보여드리는 영상을 찍어볼게요. 일단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7월인가? 7월쯤에 이제 그 지리산 쪽을 가가지고 채집을 했던 그 종룡 때 채집을 했었죠. 종룡 때 채집을 했어가지고 이제 성충이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키우고 있는 개체인데요. 정말 오래 살죠? 점프했다. 근데 저 상처는 좀 어쩔 수 없고 상처는 있어도 그게 크게 지장은 없어요. 예상인데 이게 살짝이 저 플라스틱이라서 그렇거든요. 플라스틱이 투명하잖아요. 애들이 막 나가려고 몸부림치다가 눈 비비면서 그때 상처가 나는 거예요. 근데 뭐 사는데 그렇게 지장은 없어요. 이것도 많이 자랐네요. 엄청 커졌네요. 이 뚜껑 열리겠네요. 자, 그리고 이제 이건 왕사막인데 지금 이 오령이거든요. 이제 제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보신 분들은 어떤 개체인지 아실 텐데 제가 유튜브로는 설명을 안 드렸더라고요. 그때 최근인가? 아니 최근 아니지. 얼마 전에 이제 그 제가 성충사막이랑 일령사막이 같이 보여드린 거 있죠. 그 일령 두 마리 중 한 마리가 지금 이렇게 큰 거예요. 되게 많이 컸죠. 한 마리는 탈피하다가 탈피 부전으로 죽었고요. 또래는 한 마리가 5년까지 잘 탈피를 해줬습니다. 안 커지고요. 이제 친구 성충 되면 되게 기대가, 성충 무습이 되게 기대가 돼요. 자, 아무튼 뭐 오늘 이렇게 짧게 사막이 근황들 좀 알려드렸고, 다른 사막이들도 다 있어요. 근데 지금 꺼내기가 좀 힘든 위치라서, 보여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, 일단은 종사막이 오래 사는 거 보여드렸고, 이 친구 내년을 한번 꼭 넘기는 걸 목표로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